오늘 제가 첫 번째 좀 미국에서 인상적인 저의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한 10여 명의 이민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하고 3시간 정도 소그룹을 했던 것이 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제가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자기의 살아온 삶의 여정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이 있으면은 나눠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10분이 3시간이니까 일반적으로 한 분이 한 20분 정도 맥시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시간 편차가 아주 많이 났어요. 근데 유난히 좀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았을 것처럼 보이는 한 집사님에게 이제 순서가 갔는데 예상외로 한 1분 안쪽으로 아주 짧게 자기의 삶은 너무 감사하고 은혜가 넘치는 삶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 나눔을 마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직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딱 얼굴 보고 인생 보고 부부가 둘이 딱 앉아있는 걸 보면은 아 대충 저도 느껴지는 게 있는데 누구보다도 사연이 많을 것 같은 분이 그냥 은혜롭고 감사하다고 하고 짧게 마치셔서 아 뭐가 있을 텐데 뭐 우리 교회 성도들 같으면 목양실로 들어와 봐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꼬치꼬치 캐물을 텐데 뭐 그럴 수 없이 아 그렇습니까? 아 너무 감사하네요 하고 이제 그분과의 나눔을 마치고 3시간이 훌쩍 다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 식사 약속 장소에 나갔는데 그분이 저를 식사 대접하는 순서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과의 첫 만남이 이루어졌고요. 또 이틀 후에 똑같은 분하고 점심 식사를 한번 더 했습니다. 딱 담임 목사님과 저와 세 명만 만나는 그런 식사를 두 번 했어요. 두 번째 만났을 때 이분이 이제 자신의 삶이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저에게 자세히 나눠주시게 되었는데 골자만 이야기하자면은 이분은 어렸을 때 고아였고요. 그래서 너무나 어렸을 때부터 자기 생계비를 벌어야 되고 우리나라가 뭐 지금은 복지가 잘 돼 있지만 과거에는 복지 수준이 형편없었으니까 이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학교도 다니지 못하고 배불리 먹고 학교에 다니고 싶어서 이분이 선택한 거는 고아원에 가는 일이었는데 그래도 학교는 다니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고아원에서 생활하는 중에 이제 한국에 있는 미팔군 미군들이 이 고아원에 봉사를 하러 오셨대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특히 성탄절과 부활절에 군부대에 초청해가지고 그 맛있는 고기와 그 미국 음식들을 제공할 때 너무나 행복했었대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호의를 갖게 됐는데 그 군인분 중에 한 분하고 이제 이성교제를 하게 됐고 그분을 따라서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미국에 가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분이 이 고아인 자신을 돕는 천사 같은 분이었는데 미국에 딱 가니까 이분이 이제 술을 먹고 폭행을 하기 시작하는데 뭐 미국은 폭행이 없다고요? 그건 참 여러분의 편견이에요. 사람 사는 모든 곳은 다 똑같아요. 그때부터 술을 먹기만 하면 폭언과 폭행을 일삼아서 딸 하나가 있는 중에 이렇게 살다가는 맞아서 죽을 수도 있겠다고 해서 하와이로 도망을 딸과 둘이서 가게 되고요. 이 딸을 데리고 도망가서 신고를 안 하면 아이를 훔쳐간 것으로 된대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하고 그렇게 하와이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배를 탔다고 합니다. 저는 여성분이 배를 탄 이야기는 처음 들어봐요. 정말 키도 작으시고 몸도 비쩍 마르셨는데 그 체구를 가지고 배를 탔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파지기 시작하고 이분이 고아라고 하니까 제가 심정적으로 많이 마음이 쓰이잖아요. 그렇게 정말 고생과 고생을 하면서도 신앙을 버리지 않고 열심히 주님께 매달렸는데 이제 지금의 남편 두 번째 결혼을 하게 됐고요. 이 남편이 처음에는 신앙을 이해하지 못했는데 자기 신앙을 이해해 주면서 이제 평안한 행복한 생활이 계속돼서 지금은 비록 자동차 사고로 한쪽 눈도 실명해가지고 밤에는 운전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결국은 자기가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분과 이제 식사를 하면서 쭉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참 미국에 가면 각오를 하고 갑니다. 어떤 분들과 얘기해도 너무나 가슴 아픈 사연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미국 1세들은 정말 가슴 아픈 사연들이 많이 있는데
이분에게도 고아로 자라던 이런 사연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그 3시간 중에 가장 짧게 자기 인생을 은혜롭고 감사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분의 그 나눔이 얼마나 값진가, 복음이 이분의 삶을 얼마나 행복하게 했는가를 생각하면서 제가 너무 감동을 하게 됐고요. 그것을 모티브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우리가 할 때 이것은 데살로니가에 보내진 첫 번째 편지이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좀 특별한 사연이 있는 교회입니다. 가장 박해받았던 교회,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던 교회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였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사도 바울은 유독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쓸 때만큼은 처음부터 끝까지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고 있어요. 사실요, 대부분의 사도 바울의 편지가 한 1장 5절 정도까지 칭찬한 다음에 그 교회를 책망하는 내용이 많아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위로하고 칭찬하고 축복하는 내용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역설적으로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힘든 상황 속에 있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거죠. 1장 6절에서 7절 보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너무나 힘든 교회였는데 그들이 거기서 믿음을 지켰고 그래서 7절에 보면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자의 본이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말하면 한국과 중국과 일본 이 안에서 가장 믿음으로 본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라고 칭찬을 하고 있고요. 이건 단순히 인사치레가 아니고 끝까지 이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편지를 쓸 때 처음에 칭찬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본론을 말하기 위해서. 주로 칭찬을 하는 듯 하지만 뒤로 가면 말이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 논조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행전 17장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 데살로니가의 상황이 어땠는지를 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예수 믿는 신앙인들을 박해하는 유대인들이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도시인 베레아에서도 전한다는 것을 듣고 거기까지 가서 박해를 했던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 데살로니가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박해를 받았을까. 우리가요, 자기 와이프를 신앙생활한다고 박해하는 건 흔히 들어요. 그러나 옆집 와이프까지 박해하진 않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기네 반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야 너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신앙을 갖냐라고 하지만 다른 반까지 가서 다른 학교까지 가서 박해하진 않거든요. 그렇죠? 이게 얼마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이 신앙을 반대하는 사람이 극악하게 반대를 했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에는 많은 순교자들이 나왔습니다. 그 순교자들이 주변에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동기가 되는 건 이런 거죠. 아이 참 어려운 삶을 살았는데 저분이 참 예수님을 믿더니 잘 됐네. 이래야 우리가 예수 믿는 동기가 생기잖아요. 또 주변의 교회 성도들을 보고도 아유 저기는 저 잡사처럼 살더니 망했네. 근데 여기는 진짜 집사처럼 살더니 잘 됐네. 이래야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싶잖아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고 칭찬을 받았지만은 반대로 말하면 순교하는 사람들이 또 많았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들까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나도 순교하는 건가?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는 동기가 참 없어요. 왜냐하면 열심히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박해를 받거나 심지어는 죽음을 당하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당신들이 먼저 자는 자가 누굽니까? 순교한 사람들입니다. 이 순교한 사람 때문에 마음이 괴롭지? 힘들지? 예수님을 믿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건가? 마음에 납득이 되지 않지? 근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말해줄게. 왜냐하면 당신들이 그 사람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교훈을 받지 못하면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게 되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환갑을 조금 지나서 돌아가셨을 때
이제 그 이후에 또 우리 집안 장례가 있어가지고 저희 친척들이 있는 전라도에 이제 가게 됐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저희 작은 할아버지 격이죠. 저희 할아버지의 한참 밑에 동생이신 그 작은 할아버지께서 아, 네 아버지 복이 거기까지밖에 없는 거니까 그냥 네가 잘 이해하고 받아들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 아버지를 많이 사용하셨고 또 적당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를 천국에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주신 교훈은 이런 거였어요. 아, 이 세상에서 더 고생하고 힘들게 사는 것보다는 영원한 천국의 복락을 위해서 좀 빨리 데려가셨구나. 왜? 저희 아버지는 집안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많은 박해를 받으셨어요. 스님들 막 무속인들이 많은 집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목사가 됐는데 가난했어요. 부유했다면 그래서 전라도에 갈 때마다 에쿠스를 끌고 가서 돈봉투를 뿌렸으면 다 기독교로 개종했을지도 몰라요. 라고 생각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저 예수 믿으면서 제일 고생하고 제일 못 먹고 어렵게 산다라는 꼬리표가 달라붙으니까 제 마음속에도 항상 그런 마음에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있었는데 저는 이제 알죠. 아, 비록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저희 아버지가 박해를 받았지만은 최고의 삶을 사셨고 우리 집안의 물꼬를 트셨다. 저는 알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르죠. 야, 네 아버지 복이 그거밖에 없어가지고 젊었을 때 일찍 이렇게 죽었구나 라고 얘기할 때 제가 얼마나 소망이 없어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먼저 순교한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그 문제 때문에 가장 어려웠다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자녀들이 잘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자녀 문제 때문에 내가 속을 썩을 때 얼마나 우리가 낙심돼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아 정말 너무나 좋은 남편, 너무나 좋은 아내를 만나고 그 다음에 가정에 막 행복이 넘치고 막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가정에서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는 이유로 배우자에게 욕까지 먹게 될 때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때로는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은 이런 상황을 만납니다. 제가 미국에서 만났던 그렇게 고아로 미군하고 결혼해서 갔는데 환상적인 미국에서의 가정생활은 온데간데없고 폭행을 당하다가 하와이로 건너가서 선원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기구한 운명에 처한 분에게 과연 제가 그분이 성도였다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근데 그분은 시종일관 감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가 많이 생각이 났고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렇게 먼저 자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보다 먼저 영접을 받는다라는 교훈을 사도 바울 선생님이 주시고 4장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래서 이러한 말이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죽은 자들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가. 그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가서 얼마나 그들이 축복된 삶인가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서로 위로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남기는 말이 뭐예요? 오늘 본문이에요. 다시 한번 이런 맥락에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제가 이 말씀을 뭐 평생 수만 번 암기했겠죠. 암송했겠죠. 그런데 이번 주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들어온 단어는 너희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게요 강남에서 풍족하게 사는 저희에게는 너무나 당연하고 쉬운 말씀처럼 보여요. 근데 이게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죠? 지금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받고 순교하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준 말씀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 때 항상 기뻐해라 그러면 목사님은 너무 사람을 모르는구나, 어떻게 이렇게 공감 능력이 떨어지냐 제가 많이 들었어요. 아니 지금 삶이 너무 힘든데 기도에 나와라 그러면 목사님은 직장을 안 다녀봐가지고 저 뜨거운 맛을 한번 봐야 되는데, 야근하고 이 얼마나 힘든지 그 맛을 한번 봐야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제가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목사님은 뭐
와이프도 뭐라고 안 하고 뭐 별 문제가 없으니까 그냥 목회도 살만한가 보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죠? 너희 누구예요? 바로 지금 주변에 있는 믿음 때문에 순교한 사람들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준 말씀이라는 것. 그래서 제가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묵상할 때 바로 제아에게 두 번 식사를 대접했던 그 집사님이 딱 오버랩 되면서 그래 바로 이게 그 집사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구나. 한병철 교수라는 분이 쓴 피로사회라는 책이 있죠. 이 책에서는요 각 시대마다 그 시대의 특별한 질병들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 책을 보면서 제가 우리 아버지를 이렇게 떠올려 보니까 저희 아버지의 목회 초창기 저는 어려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저희 어머니께 여쭤보면 폐병을 고치는 역사가 많이 일어났다 그럽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결핵으로 많은 사람이 죽을 때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결핵에 걸리면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지금은 결핵에 걸리면 가서 진단받고 약 먹으면 되는 거죠. 그러나 그때는 결핵으로 많은 사람이 죽으니까 목사님들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그들 중에 일부는 살아서 많은 간증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한국에 의료가 이렇게 좋지 않았어요. 몇십 년 만에 세계에서 가장 의료가 좋은 나라 미국에 가서 한국에 다시 들어오고 싶은 한인들의 이유의 1번이 의료예요. 의료. 의료. 그것 때문에. 왜냐하면 옛날에는요 한국에 없어도 그냥 한국 사람이라는 옛날에 적만 있으면 입국하는 즉시 의료보험이 적용된 게 그게 우리나라예요. 근데 지금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세금은 미국에 내고 중국에 내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의료 혜택을 받다 보니까 이것을 자격을 3개월 동안 한국에 거주해야 되는 걸로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 있다가 갑자기 들어와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게 한국으로 국적을 다시 바꾸는 가장 1번 이유더라고요. 근데요 불과 4, 50년 전만 해도 저희도 의료보험이 없었고 아파도 병원 간 적이 없었어요. 그런 시대에 목사님들이 무슨 사역을 했냐면 주로 침술 사역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도 항상 침통을 가지고 다니셨고 저희들이 배가 아프던 머리가 아프던 다리가 아프던 항상 침을 놓으셨어요. 만병통치약이에요. 그 사역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하고 너무 다르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 시대에는 무슨 병이 가장 우리에게 주요한 질병이냐? 신경증적 질환이 가장 큰 질병이라고 피로사회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즉 지금은 모든 사람이 정신적인 질병으로 시달린다는 거예요. 그 정신적인 질병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뭐냐면 감사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렸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밥을 먹으면서도 조선시대 왕보다 풍성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해야 되는데 그런 분들 계시나요? 지금 우리는 조선시대 어느 왕비보다도 더 아름답게 머리도 파마하고 눈썹도 그리고 막 화장품도 바르고 막 마스크까지 써가지고 전부 다 보면 다 송혜교처럼 해갖고 교회를 와요. 예. 마스크가 모든 패션의 완성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벗으면 문제가 생긴다는 단점이 있지만은. 근데 우리가 감사하나요? 우리가 감사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집집마다 그냥 이 수도 없는 사람들에게 장난감을 나눠줘도 이 처치할 수 없을 정도의 장난감을 가지고 우리 집은 장난감 천국이야 라고 감사하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감사가 사라져버린 그리고 우리 교회만 해도요 얼마나 감사할 이유가 많고 물질이 풍성한데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진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손에 꼽을 정도예요. 이 감사가 없다는 게 우리가 신경적 질환을 앓게 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박해받고 때로는 주변의 동료들이 순교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미국에서 많은 목사님들과 상담을 했습니다. 근데 한 목사님과의 상담이 기억이 납니다. 뭐 저를 찾아오시는 목사님이 뭐 목회가 잘 되고 아무 일이 없어서 찾아오시는 분은 없겠죠. 나름대로의 목회의 고민과 뭔가 솔루션을 가지고 늦은 밤에 저를 찾아오신 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근데 저에게 목회가 행복하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행복하고 기쁩니다. 저는 목회자가 복음으로 행복하지 않으면 사역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목사님 뭐라 그러냐면, 근데 혹시 목사님 죄송한 질문이 하나 있는데, 목사님 혹시 목회가 좀 잘 되고 목사님 많이 알려지시고 유명하시니까 행복한 거 아닌가요? 유명하지도 않고 목회가 그렇게 잘 되지도 않고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그렇게 착하지도 않습니다. 팩트예요. 그나마 우리 교회가 이 정도 유지되는 건 주님의 특별한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항상 존경하면서 삽니다. 이분하고 산단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 교회가 평안한 건 주의 은혜죠.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렸어요. 잠시 좀 생각을 해봤어요. 난 정말 그런가? 이제는 개척했을 때의 어려움, 그 전에 전도사 시절에 그 정말 너무너무 힘든 시절, 이걸 다 지나오고 이제는 교회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니까 내가 행복한 건가? 내가 스스로 질문을 해봤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께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저는 23살부터 행복했어요. 23살부터. 내가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기로 한 다음부터 내 안에 찾아온 기쁨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 목사님이 질문을 받고 생각나는 장면이 있었어요. 한 몇 달 전이에요. 저희 아내가 한밤중에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요새 설교 시간에 개척 때 힘들었다고 얘기하는데 나는 목사님이 힘들다라는 걸 전혀 몰랐어요. 미안해요. 그러는 거예요. 왜 몰랐을까요? 왜 몰랐을까요? 힘들어 보이지 않았으니까 모른 거예요. 진짜 힘들어 보였으면 알 거예요. 우리 아내가 저에게 목사님 너무 힘들어 보여요. 건강검진 받으세요 할 때는 언제였냐면 3년 전에 제가 교회 이전이라는 것을 앞에 두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려고 하고 있을 때. 그때 저는 아내에게 그 얘기를 처음 들어봤어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 보이니까 혹시 무슨 병이 생겼을지도 모르니까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사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제가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시작한 이후부터는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 보이지 않는 삶을 살았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처럼 저도 아버지를 잃었고 여러분들처럼 저도 제 직장에서 어려운 일도 있었고 때로는 배신도 당하고 오해도 받고 또 제가 하는 사역 때문에 시기 질투도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왜 행복할 수 있는가? 저는 그 목사님 질문에 분명히 답을 할 수 있었어요. 저는 지금 교회가 이렇게 알려지고 성장해서 행복한 게 절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저는 분명히 빼앗을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제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 집사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고아이고 말도 통하지 않는 그분이 학교를 다니지 못해서 지금도 한글을 잘 쓰지 못한다고 그래요. 근데 미국까지 와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 시절을 다 겪고 선원 생활까지 하면서 저를 두 번이나 밥을 사주면서 하는 얘기는 너무 은혜롭고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왜소한 할머니를 제가 옆에다가 이렇게 뭐 저도 나이가 뭐 이렇게 많지 않아서 이제 누님이라고 해야 될 것 같지만 그분을 옆에 모시고 식당 앞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사진 찍고 싶다 그래가지고 사진도 찍고. 그렇게 감사하는 집사님을 보면서 그래 이게 진짜 인생의 최종 승리하는 비결이다. 무슨 연금을 해놓고 무슨 안정된 직장에 뭐 사회적으로 이 높은 지위에 여러분 그런 사람이 행복한 거 저는 못 봤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이분을 통해서 저는 진짜 복음의 능력을 깨닫습니다. 복음은요 부유하고 잘 됐을 때 행복하면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해야 그것은 복음입니다. 세상에서 높아지고 잘 나갔을 때 감사할 수 있다면 그건 복음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주님을 찾을 수 있을 때 그게 감사함 아니에요? 그게 진짜 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성도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제가 수도 없이 본 이 말씀이 미국을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는 순간에 제 마음에 들어와 박히더라는 거예요. 아, 이 말씀이구나.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여러분도 잘 아시고 존경하시는 베이비박스 사역하시는 이종락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저희가 한국에서도 1년에 한 번 만나기 힘든데 그 유명한 LA에서 네, 한국에 여기 신림동에 사시는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식사를 굳이 하자 그래가지고 한양설렁탕에서 갈비탕을 먹었는데 네, 한국보다 맛있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이번에 왜 미국으로 오시게 됐냐면 미국에서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으로
이제 라이프 어워드라는 상을 수여하는데 상을 받으러 가셨어요. 제가 그분을 만나면서 이제 또 그분의 베이비 박스 앞에 써 있는 말씀을 한 구절이 또 기억나는 거죠. 시편 27편 10절이에요. 그 버려지는 아이들, 부모가 키울 수 없는 그 아이들이 담겨지는 상자 앞에 이 말씀이 써 있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근데 놀랍게도요, 이 말씀은 베이비 박스에 놓여져 있는 아이들이 말한 게 아니고요, 다윗이 말한 거예요. 그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다윗의 어린 시절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다윗은요, 어렸을 때 막내로 태어나서 집에서 온갖 천덕꾸러기 무시를 당하고 양을 치는 사람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형들은 대학에 착착 보내고 뭔가 출세를 위해서 길을 만들어줄 때 이 다윗은 형들 대신에 양을 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고백을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은 다윗이 얼마나 뼛속까지 목자였는가.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뼛속까지 허드렛 일을 하면서 살았는가. 그죠? 여러분이 실제로 양을 치는 사람들 보면요, 이 집을 떠나서 몇 달 동안 있는 그 양 치는 분들에게는요, 얼마나 냄새가 나는지 몰라요. 혹시 여러분들이 가서 양치기하고 사진을 찍지 마시기 바래요. 저 양치기랑 한번 그 목가적인 그 장면을 연출하려고 앞에 양을 놓고 사진 찍다가 냄새 나서 죽을 뻔했어요. 그게 양치기의 삶이에요. 몇 달 동안 집을 떠나서 이리저리 풀이 있는 곳을 양들을 데리고 돌아다니면서 양들을 보호하면서 때로는 맹수와 만나야 되는, 그게 바로 양치기의 삶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내 어렸을 때 부모는 나를 버렸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우리가 다윗에게서 불평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골리앗을 이겼는데 사울에게서 창이 날아올 때,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불평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까? 다윗은 항상 감사하거든요. 항상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기도하거든요. 기도한다는 게 뭐예요? 날마다 여기 와서 통성 기도한다는 게 아니라 늘 하나님을 묵상하고 소통한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래서 다윗이 그 들에서 소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한 시편이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시편 아닙니까? 시편 27편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 말씀은요, 다윗이 교회 가고 싶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는 사실은 양치기였고 왕이었고 전쟁을 수행하는 사람이었어요. 한가롭게 우리처럼 교회에서 예배드릴 시간이 정말 없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럼 삼손이 성전에서 여호와를 사모한다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 일상 속에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이 찬양한 것처럼 자기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 비디오에서 여러분 기억하시죠?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그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또 군인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아이 엄마가 아이를 키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것을 너무 한가한 종교적인 의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기도하세요 그러면 저는 너무 바빠서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분명히 일침 하나 놔드릴게요. 기도 안 하니까 바쁘신 거예요. 선생님, 저는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할 여유가 없습니다. 기도 안 하니까 너무 힘들어 여유가 없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말한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미국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책 제목으로 썼죠. 너무 바빠서 기도한다는 거. 왜? 너무 바빠서 내 능력으로는 이 모든 일을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너무 내 앞에 있는 일이 크고 두려운 일이라서 내가 거기에 압도당할까 봐 루터는 기도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목숨을 걸고 종교개혁을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이게 얼마나 소중하냐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아유, 기독교는 여유 있는 사람들이, 돈 좀 있고 사회적으로 이제 갖춘 사람들이 한가하게 다니는 것이다. 반대예요. 교회는요, 어려운 사람들이 하나님께 매달렸기 때문에 한가함을 찾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던 사람들이 하나님 때문에 자기 인생을 단 1분 만에
감사한 인생이었다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고아였고 남편에게 버림받았고 폭력으로 딸을 데리고 하와이로 멀리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지만 1분 안에 자기 인생을 감사하다고 표현할 수 있는 게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합니다. 이번에 미국에 가서 여러 가지 해프닝이 있었는데 하나는 빅밴드 내셔널파크라고 이제 사막에 있는 국립공원에 가서 사막 트레킹을 했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하고 사막 트레킹을 했어요. 근데 그 트레킹을 하다가 저희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저 못 볼 뻔했어요. 예, 여러분들의 기도로 길을 찾았어요. 어떻게 찾았냐면 우리가 감으로 간 길이 잘못된 거예요. 돌아오는 길이. 그래서 거기서 구글을 켰는데 사막이라 안 돼요. 미국에는 인터넷이 안 되는 데가 너무 많잖아요. 사막이 돼요. 신호가 오기를 정말 기다렸는데 희미하게 등고선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남과 북을 방향을 맞춰가지고 이제 트레킹하는 코스를 찾아서 저희가 언덕 두 개를 넘어가지고 길을 만났을 때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 길을 찾은 다음이에요. 길 찾았습니다 하고 이제 먼저 간 그쪽 교회 담임 목사님이 얘기를 하니까 저희도 안도감이 들고 그래서 이제 나머지 장로님 두 분하고 제가 언덕을 올라가는데 가다가 이 장로님이 안도감 때문에 또 좀 지쳐서 그랬는지 65세 된 장로님이 그 사막에 어마어마하게 큰 선인장 있잖아요. 그 선인장을 깔고 넘어지신 거예요. 제가 그걸 뒤에서 봤어요. 수많은 가시가 그의 엉덩이에 들어가는 걸 봤어요. 사막의 선인장, 이 식물은 전부 다 기본적으로 되게 딱딱해요.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자기를 보호하려는 가시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 그대로 계세요. 그리고 얼른 뛰어가서 장로님이 일으켜드리고 그 뒤에 가시를 다 빼드렸어요. 나중에 제가 청구하려고 그래요. 이거 하나씩. 이게 하나씩 얼마인가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 장로님이 아우 괜찮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하시면서 예? 저희는 또 이런 농담을 했어요. 장로님 이거 정말 너무나 건강에 좋은 겁니다. 온몸에 침을 맞으셨기 때문에 그것도 뭐 얇은 그런 침이 아니라 이게 선인장 침으로 맞았기 때문에 장로님 100세까지는 보장됩니다. 이제 이런 덕담을 하면서 이제 저희가 내려왔어요. 그리고 더 재밌는 건 장로님 계속 괜찮냐? 괜찮대요. 안 괜찮을 것 같아서 가다가 핀셋을 하나 샀어요. 예. 그리고 호텔에 들어가서 장로님을 엎어뜨리고 팬티를 벗겼어요. 왼쪽 엉덩이에 이만한 가시들이 몇 개가 더 박혀 있는데 그렇게 앉아서 대여섯 시간을 더 차를 타고 간 거예요. 예. 근데 단 한 번도 쓰러리다고 안 해요. 그래서 장로는 독한 인간들이 되는 거구나. 야, 쉽지 않다 이거. 장로가 아무나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 근데 그렇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서 저는 다윗이 생각나더라고요. 다윗이 광야로 얼마나 전전하면서 다녔어요. 정말 선인장밖에 없고 숨을 곳이라고는 없고 바위 틈에는 혹시 맹수들이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사막에 또 거기에 방울뱀이 많대요. 근데 그런 곳에서 다윗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근데 다윗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거죠. 바로 그것이 다윗의 영성이고 바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평생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비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27편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역대상 29장 4절에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사실 다윗은요 자기의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이렇게 고백해요.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주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나는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그저 드렸을 뿐입니다. 내가 한 일에 대해서는 너무나 감사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이 날 비평하고 핍박하고 손가락질할 때는 회개하는 이것이 바로 다윗의 영성이었는데요. 그 다윗이 바로 우리에게는 가장 큰 신앙의 모범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우리가 TV에서 마약하는 사람, 음주운전하다 적발되는 사람, 또
스스로 뭐 목숨을 끊었느냐 하는 사람 전부 다 얼마나 인물 좋고 유명하고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냐? 감사가 없어서 그런 겁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감사할 일이 있을 때 감사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나라의 어떤 재벌이 아 돈을 많이 주셔서 하나님께 참 감사하다 이런 재벌 보셨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런 재벌. 장동건이 날 이렇게 잘생기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매주 감사원금 합니까? 안 그렇다는 거예요. 삶의 조건과 아무 상관없이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고 그것이 바로 이 어렵고 신앙을 버릴 수밖에 없었던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가장 큰 칭찬을 받은 이유였다라고 하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주님께 감사할 수 있다면요.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인생의 최종 승리자가 되실 수 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